24만 15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화승엔터프라이즈입니다. 화승엔터프라이즈는 동사는 브랜드 신발의 제조업자 개발 생산 방식, ODM, 생산 사업을 영위하는 화승비나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외국 기업 지배 지주회사로서 신발 사업 부문을 관리함. 2019년 기준 아디다스 내 운동화 제조업체 중 M/S2위 생산 업체이며 화승의 점유율은 약 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주요 매출처인 신발 부문은 신발 관련 제상품과 모자 관련 제품으로 매출이 구성되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주식의 소유를 통한 외국 기업 및 기타 자회사의 사업 목표 부여, 사업 계획 승인 등의 통합 관리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2015년 11월 설립되었으며, 중간 지주사의 역할을 담당 대시 화승 인더스트리로부터 100% 현물 출자를 통한 웨이지형 비너시오, LTD, 지분 취득 및 종속 기업 편입하였으며,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및 중국 법인을 인수 대시 주요 자회사인 화승비나는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베트남 법인으로 어디더스의 신발, 나이키의 의류 ODM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아디다스 운동화 부문의 M/S2위 생산 업체 재무 대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패션 잡화 수요가 증가한 바 주요 고객사인 아디다스의 신발 ODM 수주가 증가하였으며 화학/산업용품의 유통 부문 매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성장 대시 원가율 상승에도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소폭 상승하였으며 외화환 산 손실 증가 등 기타 수지 저하 및 법인세 비용 증가로 순이익률은 하락하였음. 대시 아디다스의 신제품 출시 등으로 ODM 수주 증가가 기대되며 신규 인수한 나이키 의류 OEM의 본격적인 매출 반영, 자동차 부품 등 유통 부문의 성장으로 외형 확대 전망. 2023년 4월 5일 기준 장마감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시가총액은 5,26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38위입니다.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상장 주식수는 6,058만 9,276주입니다.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화승엔터프라이즈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8.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1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5.8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6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87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65원이고 추정 EPS는 1,055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8배, 8,87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5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4,2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25번지억 원, 71억 원, 52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15번지억 원, 마이너스 68억 원, 마이너스 75억 원입니다.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49번지 64%이고 유보율은 1118.86%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5.21이며 전일 대비해서 14.70 더하기 0.59% 쌓인 상승.